HLB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이 예측 범위를 과거 데이터 다른 종목군들로 보여드리고 이 종목군들의 변동성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예측 범위 거래량 말씀드리면 좀 깜짝 놀라실 텐데 우리는 시간의 거래량 나누기 3 곱하기 100이에요. 그렇게 하면 내일장 거래량이 나와요. 내일 천만 주 터져야 된다고 했죠, 최소. 그럼 시간에서 얼마가 터져야 돼요? 나누기 3 해줘서 곱하기 1000을 해줘야 되니까 최소 얼마? 30만 주. 맞나요? 30만 주 나누기 3 해주면은 10만 주가 남죠. 10만 주 곱하기 100 해주면은 1000만 주죠. 오케이. 30만 주 거래 터져야 돼. 농담이 아니라. 최소.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체결 물량이 12,000 주, 처음에 4,000 주잖아. 12,000 주잖아. 이게 계속 만주 단위 이상 터져야 된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여러분들하고 소중한 자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농담을 하고 있겠어요? 그럼 따져보자고요. 그러면은 30만 주가 되려면은, 지금 남아있는 게 4시 반, 그 다음에 40분, 50분, 60분, 5시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그러면은 이제 10번 남아있나요? 체결의 기준에? 30분부터? 그럼 30분부터 체결의 기준 10번이면은 지금 23,000 주이니까 27만 주가 실려야 돼. 그럼 10번이니까 한번 체결될 때 27,000 주씩 실려야 돼. 마감에 왕창 실리는 그 흐름이 사실 있으니 마감에 5만 주 실린다고 치고 그러면 22만 주. 9번에 걸쳐서. 근데 지금 이제 15,000 주 체결되니까 그러면 20만 주 정도가 8번에 걸쳐서. 그럼 20만 주가 8번에 체결되려면은 20만 주 나누기 8 해주면 25,000 주씩. 한 번에. 농담이 아니라. 지금 2만 주 터지네. 아니, 소름 안 돋아. 나는 돋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어도 소름 안 돋아요. 지금 2만 주 터졌죠, 거래가. 이게 매 호가마다 2만 주씩, 2만 5천 주씩 체결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HLB네. HLB네. 죄송합니다. HLB 생명과학보고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 지금. 근데 HLB죠, 지금. HLB 같은 경우 똑같아요, 계산 방식이. 2만 주씩 터져야 된다니까? 한 호가에? 그래야 내일 천만 주 터져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거 다 우리 교육받은 내용이야. 어디에 교육이 나오냐면은, 유료 회원님들은 다 무료로 드리니까, 여러분들 환불할 거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들 환불하실 거 아니니까. 지금 홈페이지 오시면은, 오른쪽 화면에, 응? 아우, 좀 박수 좀 칩시다. 아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시간에 여기서 급격히 변화되지 않으리라 보고, 강세 흐름이 최소 3, 4%씩 나오고, 내일 그럼 갭상승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나올 수 있고, 이래놓고 공시 또 나올 수 있고, 아이, 뭐, 땡큐해. 내일 50% 이상 수익 확정 짓고 가자고요. 지금 37%니까 12% 올라오면 돼. 10%만 올라오면 50% 넘어가. 10%만 올라와도. 응? 아, 너무 행복해. 지금 보시면은 요 오른쪽 화면에 프리미엄 교육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다 달라고 그러세요. 어? 유료 회원님들은. 저거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나오잖아요. 윤정도. 거기에서 쇼핑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팔고 있어요. 어디서? 쿠팡에서. 정가에 다 팔고 있어. 9시간짜리 교육, 한 강의당, 9시간짜리 하나당 110만원에 5개가 있어. 그럼 벌써 질리는 거야. 45시간 어떻게 공부해? 아, 그럼 윤정도 믿고 윤정도 매매 사인 전략대로 가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저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그리고 내용 검증도 안 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그 정신 나간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한국경제TV. 처음 만들고 제가 한국경제TV를 10년을 방송해줬어. 하루에 방송 5번 뜯겨줬어. 거기에 지금 애들 뭐 이상한 쓰레기들 갖다 놓고 장동우라는 애들, 그런 애들 얼굴 다 알아. 2018년도에 그 와우파에서 또 1년을 해줬으니까 송재호 대표 하도 부탁해서. 와우파가 종철이 형이 매출을 못낼 때. 2017년도구나. 1년 동안에. 거기 매출 다 살려주고, 교육으로. 근데 정신 나간 애들 1000만 원짜리 교육한답시고, 1000만 원짜리 교육, 말이 됩니까? 내용도 없는 거, 근거도 없는 거. 지금도 그렇죠. 그런 내용 엉뚱한 거 들으시고, 응? 교육으로만 1년에 한 30억씩 찍는 애가 있어요. 김준영이라고, 어린애. 기타 법인이 프로그램 매수래. 아유, 또 그거 설명하면 1시간입니다.
그런 애들한테 돈 갖다 주지 마시고, 응? 1년에 30억을 찍어. 근데 내용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오리투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유료 회원님들은 이거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다 달라고 그러세요. 어? 변동성 매매 하시는 거 9시간짜리 교육 이렇게 넣어놨어. 거래대금에 대해서만. 이것만 아셔도 돼. 여기에 주도주 포착기법에 저거 뭐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어? 한미반도체 들어가 있어, 저때. 지금 갑자기 생각났네. 저 뒤져보면 나올 텐데, 저 한미반도체 교육 동영상 제가 기억해서 올려드리라고 할게요. 응? 이거 하반기 이거 여기 한미반도체 들어가 있다고. 한 분이 20억을 하셨나? 20억을 하셨나? 시장에선 100억 이상 손실 나셨다고 지금 20억 하신다고 하면서 또 신용을 좀 일부 쓰셔가지고 한 30억 이상 매매를 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한미반도체 몰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이 뭐 그러시더니 어느 날 또 그걸 다 팔아서 그러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또 17만 원에 몰빵을 하셨어요. 20몇억을. 아 그러나서 막 한미반도체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저런 어? 반도체가 어떻게 여기서 더 가냐고 저런 쓰레기를 준다고 오, 막 표현이 거칠어지시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갖고 계셨으면 따블이에요. 못 견디시더라고. 자 어찌됐건 HLB 시간 내에서 땡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계산해드린 방식대로 2만 주씩 터져주면 1000만 주가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이면은 만 주씩 지금 뭐 만 주씩이라고 표현할까요? 10만 주, 15만 주, 15만 주는 터지겠죠? 15만 주 나누기 3으로 해주면 얼마예요? 5만 주죠. 5만 주 곱하기 100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어? 그 계산 방식이 있어요. 정형화된 게. 그 정형화된 게 윤종도 기분 좋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무렇게나 읍조리는 게 아니라 딱 정형화를 해놨단 말이에요. 교육자료에. 그 교육자료 교본에 꼭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시간의 거래량 나누기 3 곱하기 100을 해주면 내일장 그 변동거래량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얘는 내일 분명히 100% 무조건 갭상승으로 나오고 출발을 하겠죠. 거래가 터진단 말이야. 그럼 지금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15만 주면은 나누기 3 하면은 5만이잖아요. 5만 곱하기 100이면 500만 주 터지겠죠. 500만 주가 터지려면 동시효과에 5만 주에서 10만 주. 뭐 5만 주만 터져도 돼. 사실은 5만 주 미만이어도 500만 주는 나와요. 갭상승 아무래도 지금 주가 수준 2% 3% 수준의 갭상승이 나오겠죠. 시가총액 13조짜리가. 거래는 무조건 터집니다. 터진다고 보시죠. 그렇게 해서 변동률이 나오면 원하는 기준까지가 아니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내일 수익 확장을 짓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메타방 마지막 문자 구간이 뭐였냐면은 HLB 50%, HLB 생명과학 50%, 오버나잇은 원래 안 하는 건데 오버나잇해서 가져갑니다. 그 근거를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 장중에 설명드렸었고 그리고 HLB 14일 목표 주가는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설정을 해놨어요. 오늘 되돌림인 힘이 이 정도 강했다고 한다면 시간에서 조금만 받쳐주면 갭상승 이후에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오늘의 고점 104,300원 당연히 넘긴다. HLB 생명과학 마찬가지로 오늘의 고점 당연히 넘긴다. 21,000원 사상 최대치 고점 22,000원 넘겨서 23,000원까지. 그거를 HLB 생명과학의 목표 주가로 설정을 했어요. 결론은 HLB 생명과학은 내일 무조건 2천만 주 이상 터져야 돼요. HLB는 내일 1천만 주가 터지면 제일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내일 500만 주면은 시초가 대비해서 500만 주면은 대략 5% 정도 500만 주면 그리고 내일 700만 주 정도 터진다면 시초가 대비해서 7% 정도 만약에 1000만 주 터지면 시초가 대비 10% 오늘 시간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왜 전일 대비라고 표현 안 하냐면 시초가라고 표현하냐면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갭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갭상승, 갭하락 그 시작된 가격 대비 얼마큼 움직일 거냐.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도 마감대 기준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500만 주라고 하면은 매번 교육해드린 것처럼
방송 화면에도 또 여러분들 교육 화면에도 또 야간에 종목 올려드릴 때에도 항상 설정을 해드리죠. 100만 주의 기준인데 이걸 왜 오픈해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왜 이걸 다 공짜로 해줄까, 윤정도는? 이런 거를 왜다 공짜로 해주냐고? 참 바보 윤정도야. 너무 오픈을 해놔, 이거를. 자, 보시면은 거래량의 기준에서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기준 거래량,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HLB가 천만 주가 터져야 1조를 넘겨요. 1조를 넘겨야 그나마 변동률을 시초가 대비 10% 이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8일 날 금요일 날 얼마나 터졌니? 어우, 1200만 주 터졌죠. 그러면서 23.78이 나온 거예요. 거래가 안 터지는데 뭐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 동시호가 물량이 얼마 터지느냐에 따라서 또 9시 10분까지 물량이 어느 정도 터지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을 가늠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내일 9시 반까지 무조건 200만 주는 터집니다. 9시 반까지. 10시까지 300만 주 터지리라 봐요. 그러면 1000만 주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점을 넘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기서 고점을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고점을 넘긴다라고 하면 1000만 주가 실려주는 거고, 그 300만 주뭐 그렇게 형성이 돼 있을 때. 고점을 못 넘기고 눌리고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거래가 거기서부터 둔화가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는 거고, 또 케빈 선생님께서 지금 또한번 올려주셨는데, 오늘 기준에 IR 개체 부분에 대해서 나왔어요. 뭐 HLB는 변동률이 뭐 IR 개체 저 캡처 중에서 올려주시고 16시 5분에 얘네들 IR 개체는 여러 번 했어요, 최근에도. 근데 IR 개체 한다고 주가가 막 폭등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IR 개체를 한다고 공시를 해줬고, 뜬금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거 뭐 자기네가 준비를 안 하고 있었으면 저런 거는 갑자기 IR 개최 한다고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잖아.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거 아니야. 교보증권하고도 이야기가 다 끝나 있는 거고. 왜 오늘 하필이면 그 변동을 줬냐 이거지. 지들 말 맞다나. 야, 이거 누가 찌라시 뿌려가지고, 야, 이거 있잖아. 신약 이거 뭐 개판이라면 안 좋은 내용을 막 누가 찌라시 뿌렸어요. 우리 회사를 막 음해해요. 아니, 누구한테 음해했다는 거야? 우리한테 연락 온 것도 없고, 우리한테 카톡 온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음해했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냄새가 나. 그러니까 금융 당국이 이런 것도 좀참 제재를 좀 해야 되는데 뭐참 방법이 없는 거죠. 어쨌든 내일 장딱 끝나고 또 시작을 하네. 근데 뭐 어쨌건 IR이 있다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HLB 생명과학 쪽인가요? 그쪽의 기준에서 변동성 확장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있는 건가요? 어디서 찾아오신 거지? 금감원 공시에서 보신 건가? 아닌데. 그렇게 해서 뭐 어찌됐든 없는데. 좀 케빈 선생님 올려주신 게 뭐지 그러면? 아, 기업 설명회. 제가 이거 잘못 봤네. 그거를 조회 공시 요구로 잘못해서 그래서 IR 한다라는 거를 케빈 선생님께 올려주신 게, 네, 그거를 다른 걸로 잘못 읽은 거고. 어찌됐건 그러면 얘가 그 오늘의 변동성 이후에 종가를 잘 마무리를 해놨기 때문에 변동성이 긍정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라고 해석한 이유는 뭐니라고 한다면, 세 가지로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이제 가장 최근에 알테오젠, 두 번째 기준은 에코프로,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HLB의 변동성의 기준. 세 개를 보여드릴 거고,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을 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그걸 이제 기술적으로 다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뭐, 미리 얘부터 이제 꺼내놓은 거, 얘부터 먼저 보면, HLB 같은 경우에 지난 1월 29일 날 비이성적인 비슷한 흐름이 있었어요. 고점 대비 꼬리 촥 달고 내려온. 굉장히 길게. 뭐, 등락률의 기준은 오늘 정도 수준.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월 19일, 29일. 그날 시간에서 99,000주 터지고 2%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99,000주 터지고 2% 강세. 그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1월 29일 날 상한가를 찍고 크게 밀었어요. 상한가를 찍고 12% 상승으로 마감됐어. 오늘 HLB 생명과학이 일단은 27%까지 들어 올려놓고 종가 기준이 16%. 상한가에서 12%보다는 조금 종가를 좀 그나마도 올려놨죠.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그 1월 29일처럼 4%의 흐름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체결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2% 유지하고 있는데 28만 주가 그때 실렸고 28만 주면은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은 700-800만 주 정도, 그 정도 그 이상의 거래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설정을 했던 범위예요. 그래서 결론은 갭 상승 이후에 4%로 끝났으니까 갭 상승 이후에 흐름으로 연출이 됐고 거래량은 뭐 1800만 주. 갭 상승 이후에 오히려 작지 않은. 그리고 HLB 쪽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때 이제 9만 주인가요? 9만 주? 그 전날이 18만 주. 그 전날 18만 주면은 이제 600만 주죠. 29일 날 600만 주의 기준이 되는 건데 변동성이 뭐 장중에 고점 찍고 훅 미끄러졌다가 또 둘리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날이에요. 29일 날 차트 보시면 그렇게 해서 요 날 기준에 뭐 우리 계산 방식대로는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주 이런 기준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더 터졌어. 1600만 주. 그러니까 시간의 거래 부분에 대해서 최소 범위의 설정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렇게 설정이 잡혀 있고 오히려 갭 상승 이후에 양봉이 크게 나면서 더 터지고 눌리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날 HLB 같은 경우 요날 이후에 이제 요날 거래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요날이구나, 요날. 얼마예요? 700만 주 터졌네. 그죠? 결론적으로 요 그 흐름들을 다시금 볼 건데 그럼 첫 번째 기준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이 간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지 않고 꼬리 달려서 망가진 종목군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을 설명을 먼저 드리면 요번에 사실 알테오젠이 똑같은 흐름이 있었는데 우리는 못 잡았어요. 못 잡아놓고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요 알테오젠의 역사는 VVIP방에서 우리 이시돌돈 선생님께서 지금 3년째인가 되시죠. 원체 바쁘셔서 접속도 잘 못하세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주력 위주로 또 여타 종목군들 위주로. 근데 작년 그 여름쯤인가에 이시돌돈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막 손실이 해소가 되기 시작했는데 알테오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기준에 사실상 수급 논리를 들여다봤더니 매우 긍정적으로 수급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 수급이 들어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MSCI 지수의 편입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수급 범위가 있었기 때문에 고자락에서의 기준은 뭐 매번 똑같은 전략이 돼요. 고점을 찍고 꼬리 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하시죠. 그리고 이런 그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펀드멘탈은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통 물량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HLB는 유통 물량이 더더욱 많아요. 더더욱.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이제 변동성 나오고 그 변동률이 솔직히 과해요. 올라갈 땐 참 좋거든요. 근데 밀려 내려올 때는 변동률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대처가 안 돼. 그래서 뭐 일부의 수익도 있었겠지만은 사실상 뭐 우리는 아우 저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손절을 하고 정리의 기준으로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이번에도 또 한 번 들어가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뭐 여러 가지 설정 범위를 잡았는데 결론은 아마 이시돌돔 선생님께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근했던 범위는 수급 범위도 보고 종목의 AS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서 기준이 잡히기도 하고 했는데 결론은 뭐 그닥 수익 범위를 크게 잡아내지 못하고 정리하고 나왔다. 최근 들어서도 다시 한 차례 수급 논리를 바탕으로 아마 올해 요때 12월 말경이겠군요. 12월 말경에 거래 또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와서 그때 이제 또 들여다봤다가 어이쿠 하고 솔직히
손절의 설정 범위를 잡고 빠져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터진 거예요. 아 그럼 냅뒀더니 더 가더라.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안 되는 거는 인정을 안 해요. 펀더멘탈이 안 되는 거 인정을 안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으로 누적 수급이 있다 할지라도 유통 물량하고 비교해서 그것이 절대적이냐 이런 부분을 따져봅니다. 어찌됐든 알테오젠이 공시가 나와요. 그것이 뭐 긍정적인 내용인지 부정적인 내용인지는 뭐 그 당시 기준에 뚜렷하게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뚜렷하게 해석을 하지도 않았고 뚜렷하게 뭐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근데 문제는 공시가 나온 이후에 변동률이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수급도 꼬여있는 자리 그 자락에서 수급도 꼬여있는 그 자리 그 자락에서 이런 흐름이 나와버린 겁니다. 다시금 보이면 이렇게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마이너스 시가가 마이너스 1.36이었잖아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마이너스 1.36에서 플러스 3%인가? 마이간에 조금 강세를 띄고 있다가 오늘의 HLB처럼 공시 나오자마자, 얘는 루머도 아니고 공시 나오자마자 그냥 무너지는데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죠. 뭐 재료 노출의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냥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그냥. 공시 나오고 2월 22일 날 공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9%. 근데 이 친구는 바이오주들이 뭐 그런 종목이 많이 있지만 이 친구는 그 전자의 흐름이 있어요. 전자의 흐름이 뭐냐면은 작년 이때 이래가지고 이제 아 이런 종목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해석을 한 거예요. 작년에 11월 달에 마찬가지로 이따구 흐름이 있었죠. 이따구 흐름. 말 같지도 않은 6% 강세에서 마이너스 25%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7로 끝났어요. 똑같아요. 우리 회사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왜 바이오만 지들만 음해를 하냐고. 2차 전쟁 그런 것도 없어. 그 변동력이 계속 커도 그잖아요. 결론은 이러한 전자가 있고 너무 비이성적이다.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이 당시 기준에 뭐 그래도 3조, 4조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인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요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 속에서 뭐 눌림목이 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흐름인데, 이 당시 기준에 이러한 흐름이 나올 때 기준에 뭐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주가 올라갈 때만 잠깐 그랬었고. 어쨌든 이 이후의 흐름에서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2월 22일 날 공시가 나오고 그리고 그대로 저 망가져서 끝났다면은 어떤 기준이 잡힐까요? 재료 노출 그리고 끝났겠지. 되돌아보고 또 이날도 양봉이다 보니 왜 이렇게 좋은데?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니까요. 플러스 3%인가의 그런 상태에서 마이너스 11%까지 마이너스 9%까지 그리고 들어올리더니 이렇게 또 와 이게 뭔 짓거리인지. 근데 이날 프로그램 쪽에서는 매수가 들어왔어요. 2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오다가 프로그램에서 20만 주 매수가 들어오다가 주가가 오늘 HBL처럼 HLB처럼 HLB 생명과학이죠. 매수가 들어온 걸로 따진다면 매수가 들어오다가 멈춘 거지. 갑자기 막 순간 변동성이 왕창 커지는 상태에서 멈추다가 되돌렸을 때 조금 팔고 나갔어요. 그래서 20몇만 주 들어오던 게 18만 주. 저기서 살까 말까 고민을 무지하게 했죠. 근데 25%까지 밀고 내려갔던 애가 또다시 25% 밀고 내려가 버리면은 손절 이러면 되는데 아이 그게 쉽냐고. 외부에 계신 분들, 직장 다니신 분들. 그러니까 문자 나가기 힘들고. 두 번째 기준은 메타방에서 이걸 들여다볼까 하다가 한동안 알테오젠 안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변동성 매매 나온다고 들어가면 그건 내동 매매가 되잖아요. 그 망가지면요. 어이 큰일 나지. 메타방은 비중을 100%씩 막 들어가니까. 야 일부만 들어가면 아 일부 들어가도 안 돼. 모르는 종목은 잘 모르고 있을 때는. 근데 결론은 막판에 이따구로 땡겨버리니까 짜증이 확 난 거죠. 짜증이 확 난 건데 뭐 짜증 나나마나 이제 남의 떡인 거지. 남의 떡이 커 보인 거지. 그 다음 날부터는
매매 기준이 잡힐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검색기는 다 떴어요. 그 다음날도 떴고. 장중에 설명드렸지만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전날 비이성적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8만 8천 원, 9만 원까지 깨지고 9만 원까지 깨고 내려갔던 종목이 갭상승이 나와서 장 마감에 이제 뭐 돌려놓고 뭐 또 공신하고 했죠. 아무리 뭐 좋게 해석한다고 그래도 뭐 얘가 지금 뭐 로열티를 받아봐야 별의별 내용이 다 공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어쨌든 저렇게 되고 나서 거래 수반하고 갭상승에 거래 수반하고 전날도 양봉으로 어? 장중 상한가를 찍고 23일 날 장중에 상한가를 찍습니다. 검색기 나왔잖아요. 23일 날 어? 장중 상한가 2월 달에 1조 이상짜리 종목 상한가 중에서 가장 값진 게 2월 8일 한미반도체고 걔는 가장 값진 거고 우리가 그 수익 범위를 싹 다 대부분 싹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위치였고 그리고 얘 기준은 23일날 어? 상한가가 이렇게 알테오전이 나와주는데 검색기가 26% 아니지 그 이전에 포착이 됐지 하여간 쉽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 범위는요 25일날 갭상승 8% 9% 나오고 4%까지 눌렸다가 돌려요. 이론적으로는 윤정도 성향에서는요 매수를 해요. 4% 찍고 돌리면은 손절은 4% 이탈되면 저점 이탈되면입니다 하고 매수를 한다고. 근데 지금 장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야. 시장이 남들은 다 지저분하네 안 좋다 가는 놈만 가네. 아니 그 가는 놈만 사면 되잖아. 그 가는 놈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일부의 뭐 수급이나 눈에 띄는 종목군 중에서 자신감이 좀 매매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인 종목 얘까지 확대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하는 거죠. 왜요? 9만 원이 이탈됐다 내가 8만 원대의 종목이 갭상승이 14만 원이면 거의 뭐 7, 80% 올라온 상태인데 이거를 불나방도 아니고 뛰어든다? 애매한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못했을 것 같아. 방송은 검색기 떴으니까 검색기 뜬 종목입니다. 이렇게 방송 마케팅도 하고 지금도 오늘도 갖고 가겠지. 신고가를 낸 종목이라. 그 다음 범위부터는요. 거래가 둔화된 이유가 투자 경고가 들어갑니다. 그럼 투자 경고는 거의 안 사는 거고. 투자 경고도 무시하고 산다면 요 정도 범위. 예? 그러고 나서 맴도는 건데 그럼 실질 매수할 수 있는 건 제가 판단할 땐 기술적으로는 요자락이에요. 3월 5일. 얼마? 뭐 싸게 샀으면 17만 원대 18만 원 수준. 17만 원 18만 원 수준. 그럼 지금 기준에 솔직히 20% 수익이 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미반도체 상한가하고 HLB의 이 3월 8일 날에 23.78% 수익이 그게 더 낫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끝자락에 붙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도 투자 경고니까 그냥 얘는 관망을 하는 거예요. 개별 매매 정도 수준만 놓고 보더라도. 그럼 지금 HLB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기준인 거냐? 요거라는 거죠. 요거 이렇게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변동률을 크게 줬다라는 거고 이게 30분 봉으로 22일 거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오네요. 30분 봉이니까 이렇게 보일 뿐이고 10분 봉으로 봐볼까요? 22일 거니까 10분 봉, 5분 봉까지는 잘하면 나오겠는데 저게 뭔 짓거리냐고 저게 그래서 주가의 기준으로 따져서 이제 한번 놓고 보게 되면은 얘가 이제 고점일 때 가격이 98,400원, 뭐 98,400원, 저가가 85,000원이에요. 얼마 빠진 거야? 고점 대비 14,000원. 고점 대비 14,000원이 빠진 거야. 그러면은 거의 뭐 15% 이상 빠진 거죠. 15% 이상. 그러니까 오늘의 HLB하고도 비슷할 수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은 HLB의 저 당시 기준에서는 절반, 지금의 절반 HLB 기준 잡을 때.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알테오젠의 경우에 저런 흐름 이후에 아 이거 무너졌다 망가졌다 뭐 이상한 장난친다 그게 아니라 움직임 탄력이 나왔다는 거고 그러면 이 친구도 그러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HLB도 기준이 잡힐 수 있냐 이슈는 많이 있어요.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죠? FDA 승인 관련된 부분 파이널 리뷰가 3월 15일 전후에 나와야 된다. 앞으로는 3월 15일, 앞으로 15일, 뒤로 15일, 그 사이. 그러니까 3월 한 달 동안에 무조건 결정이 돼서 나와야 된다. 그게 이제 임박돼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시장에서.
그다음에 거래소 이전 상장의 승인인데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4월쯤에 금융당국이 승인할 것 같고. 응? 아니 그럼 뭐 이슈 범위에 엊그저께 그 보도자료 이슈 하나 불거진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그게 이제 뭐 3대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 어찌됐건 지금 이제 그 신약 신청한 FDA 신청한 부분 승인 나면은 그 처방 리스트에 들어가는 그 리스트 안에 이제 그 제품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툭툭툭 건들더니 메이저들이 그날 10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23.78을 땡긴 거죠. 그 실질적인 내용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명분이 생기면서 들어올린다는 거잖아요. 알테오젠도 들여다보시면 공시나 이런 내용이 로열티 규모 받아오는 거 얼마 돼도 안 해요. 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사실은 엄청나게 띄우는 거란 말이야. 옹호론자들은 뭐 굉장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알테오젠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알테오젠 폭 나간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슈가 불거지고 벌써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흐름은 제한적일 수 있다. 어? 다만 이제 우리는 HLB를 보는 거니까 HLB의 흐름이 오늘의 변동성 이후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여기서 알테오젠이 음봉으로 떨어져 깨져 내려갔다면은 그리고 종가가 끝났다면은 얘는 끝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요 기준에서 알테오젠이 어떻게 됐어요?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끝내놨단 말이에요. 얘는 망치는 아니지. 위에 몸통이 더 커졌으니까 양봉으로 끝내줬어요. 그러나서 뭐 이슈가 또 나왔든 뭐가 나왔든 어찌됐건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가격 반발력 이후에 슈팅이 나오죠. 어? 그러니까 알테오젠 놓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 주세요 했을 때 줄 수 있는 범위가 없었더래요. 갭상승 갭상승에 어? 막 14% 갭상승에 8% 갭상 이건 어떻게 줘? 그럼 지금 정도에서도 좀 눌리면 나를 두고 얘 혼자 날아갈까 봐 막 걱정해갖고 막 따라붙는 분들 계시고 여기서부터 막 몰빵하는 분 계시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요 위치에 요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을 잡아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당시의 기준에 이 종목의 거래 대금도 한번 보시면 얼마였어요? 요날 5,800억입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4조짜리가 5,800억이면은 그게 정점을 찍는 거래 대금이 되나요? 어? 정점을 찍는 거래 대금이 되지 않아.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월 26일 날 상한가 할 때 거래 대금이 1조 정도 터집니다. 어? 1조 5천억일 때 1월 26일 날이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거래대금 볼까요? 저 변동률에 얘 1조가 안 터졌잖아요. 알테오젠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3월 16일이 되겠네요. 이때 상한가 갈 때. 이때 얼마? 1조 1000억이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940만 주짜리니까 그러면은 2000만 주라고 잡고 1조 5000억짜리가 1조 터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방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흐름이 나온 거예요. 저렇게. 상한가 찍으면서. 이해되세요? 알테오젠의 변동성이 정점이 되려면은 시장 통용상, 시장 관점의 기준상 1조 이상 막 터지면서 정점의 인식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 거래 터지고 최고점에서 정점이 잡혔구나 이렇게 되지. 예를 들어서 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 당시에 저 상한가 3월 16일 날짜까지 정확히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공략하고 들어갔으니까 1월 2일 날 상한가, 3월 16일 날 상한가, 8월 31일 날 상한가 다 기억해요. 우리가 매매를 했는데 왜 못해. 1월 2일, 그 다음에 1월 26일, 3월 16일, 요게 1월 26일이 25일이네, 25일. 연휴 지나고 맞아, 지나자마자. 그리고 1월 26일은 포스코 퓨처엠이 14%. 그때는 2차 전지 다 박살나 있을 때라 14%면 어마어마한 거라고. 결국은 그게 1조의 거래가 터진 거예요. 그러나서 윗골이 달려있죠. 어? 쇼킹할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뭐 쇼킹하지 사실은 22% 올랐다가 7%로 끝났으니까 22%에서 7% 그럼 얼마 한 15% 밀린 거죠. 결국은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얘도 예제가 되겠네. 이 흐름이 얘기했잖아요. 이게 윗골에 달리고 내려온 게 무조건 기술적으로 하락 반전이냐? 아니에요. 저게 유성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내려간다. 꺾여져 내려간다. 근데 별이 두 개란 말이야. 별이 두 개. 신뢰도가.
그게 꼬리 달린 부분에 무조건 다 꺾여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은 뒤로 위로 들어올리고 다시 어떤 종목은 못 들어올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얘는 들어올렸단 말이야. 거래가 충분하게 수반되고 주봉상의 양봉으로 기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알테오젠의 경우에 거기가 정점이 되려면 5천억의 거래 대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앞전에 거래 대금 고 수준 고 정도만 터졌거든. 그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맨날 뭐라고 얘기해요? 양봉인데 외판이 양봉이다, 힘이 세다 이렇게 표현해드렸잖아요. 당연한 거잖아. 요게 알테오젠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테오젠이 뭐 이때는 비교 범위를 설정해드리잖아요. 저걸 뭐 비이성적으로만 그냥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정점이 아닌 거는 거래가 정점 거래가 터지진 않았다는 거고. 그리고 저런 흐름은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정상적인 종목이면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등락범이에요. 자주 나온다면 뭐 분기 한 번이나 나올까 말까. 그러면 두 번째 기준은 에코프로를 한번 봅시다. 얼떨결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본 거예요.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봤잖아요. 조금 전에. 상한가하고 그 다음날 윗골이 쫙 달렸는데 그럼 꺾여야 되잖아. 근데 꺾일 거래 대금이 아니었다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고 에코프로의 3월 23일 안 잊어먹죠. 안 잊어먹는다니까. 거짓말하고 말장난하고 헛소리하는 애들 내가 애널 출신이에요. 뻥치고 앉아있는 그 박순혁이 이런 애들이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는 거지. 기술적인 부분에 정점이 아니면 정점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지 윤종두처럼. 그리고 정점이면 정점 얘기를 하고. 근데 박순혁이는 기술적 분석 자체도 못한 지 펀드 매니저였다며. 근데 어떻게 펀드 매니저가 기술적 분석 자체를 안 하고 들여다보나 종목을.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거래가 터지고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들어올리면 뭐 예를 들어서 SDI, 삼성 SDI. 거래가 터지고 들어올리면 추세 강화, 반전, 상승 추세로. 저 고점에서 거래 대량으로 터지고 꺾이면 저것을 우리는 변곡일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윤종두가 설정한 게 아니라 금융투자협회에서 객관적인 교과서적인 도서. 그게 뭔데? 자격증 시험 보는 도서예요. 금융투자협회 도서가. 각 대학의 경제학 박사님들 그런 분들이 감수해 주시고 연구원분들 그분들도 다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들이 그거 집필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고전적인 부분인 거예요. 근데 원체 지금 시대가 컴퓨터 활성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 예전처럼 거래량을 가지고 기준 잡기는 어려워요. 예전에는 거래량 터지고 돌리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변곡률이 너무 커서 거래대금을 보시라 그런 거고 그렇게 거래대금을 보시는 분 자체가 없어요.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저 고점 찍을 때가 에코프로 고점 찍을 때가 4조 원대입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오늘 시장 거래대금이 얼마냐면은 유가증권 시장이 10조, 코스닥이 13조. 어젠가 그제가 유가증권 시장이 하루 거래되면 8조였어요. 근데 에코프로 한 종목이 전날 4조 원대가 넘고 에코프로 BM이 5조가 넘고 포스코 홀딩스가 8조를 넘겼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 거래대금. 8조를 넘겼다고. 그리고 양봉이면 상관없다니까. 윗골이 달리고 음봉으로 끝났는데 얘는 왜 여기서 정점이냐 이거예요.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터뜨리고 꺾였기 때문에 저 거래대금을 넘기지 못하는 한 얘는 얘기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4조라는 거래대금을 넘길 수 있느냐를 기준을 잡았을 때, 자, 실질적으로 시각적으로 한번 보시면 코로나19 터져서 돈을 시장에 뿌려주기 전의 기준입니다. 2020년도 3월 이전에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거래대금 5조 미만인 날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5조 미만인 날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5조라는 거래대금이 엄청난 거거든. 근데 종목 하나가 4조, 에코프로 BM 5조, 포스코 홀딩스 8조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졌으면은 그 거래를 수반하고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제가 한 거잖아요. 가능하겠냐고. 힘들다는 거야. 힘든 거를 자꾸, 박순영이 같은 선대인이 무슨, 선대인이 무슨 주식을 알아, 그 양반이. 양반인지 뭔지는 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하냐고. 기자 출신이시고, 어? 한동안 부동산 헛소리 하다가 욕만 먹고, 그러다 2차전지 뭐 팔아먹어가지고 돈 무지하게 벌었죠. 개인들은 다 죽여놓고도. 아, 돈 무지하게 벌었다니까, 그냥 봐. 어? 선행매매하고 그래가지고. 압수수색 받았잖아, 선행매매가지고도. 그리고 그 유튜브 채널 구독, 어? 유사투자 자문 없이, 응? 그 코로나19 이전에 기준 보시면은 그 5조 미만의 거래대금 나온 날들이 코스닥 같은 경우 무지 많아요. 코스피도 하루 전체 2,400개 종목이 운영되는 양시장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5조 미만인 날들도 저렇게 수두룩했는데, 응? 아니 종목 하나가 5조를 터뜨리고 4조 원대를 터뜨리고, 어? 아니 올라가면 상관없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무너져 내려오잖아. 이것도 다 우리 교육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 어디 가서 들어보실 거야. 저 줄고놓은 건 밑으로 거래대금 형성된 날이 많죠. 근데 종목 하나가 이렇게 터뜨리고 음봉으로 떨어져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대충 아셔도 그냥 아 저건 끝났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선대인보다 난 거고 박순혁이보다 100배 난 거예요. 박순혁이 무슨 애널리스트니 뭐 펀드맨 개구라치는 거지 막말로. 그러면 윤정두가 얘기하는 3월 23일은 어떤 날이니라고 했을 때, 정확히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지난해 1월 26일 날 포스코 퓨처엠이 테슬라의 초강세 반발력에 힘입어서 연휴 지나고 첫날부터 튈 줄 알았어. 우리도 포스코 퓨처엠을 비공식적으로 30%,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기준에서 10% 이상을 갖고 있다가 줄여서 5% 뭐 이렇게 줄여놨었잖아요. 근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먼저 가장 세게 1월 26일 날 폭등이 나옵니다. 14% 폭등이 나와요. 그리고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이 폭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2월 8일 날인가에 에코프로가 22% 올랐다가 12%로 끝날 거예요. 아마도. 응? 아마도. 그리고 그 변동률 기준에서의 거래대금은 3월 들어서 1조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3월 들어서. 그 이전에는 못 넘어가요. 그래서 1월 말 종가가 아마 11만 9천 원인가? 내가 지금 아직 안 보고 있어요. 여기 갖다 대볼게. 11만, 어, 저가, 종가가 아니라 저가가 11만 9천 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11만 9천 원이면은 윤정도 음력 생일이요. 농담해라. 701109. 어? 윤정도 음력 생일이라고. 농담해라. 그래서 기억을 그래도 하는 거예요. 어찌됐건 1월 말에 11만 9천 원 일대, 10만 원 수준이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 3조가 안 되던 종목이에요. 3조가 안 되는 거. 그거를 얼마? 40조를 넘겨놨어. 누가 들어도 개거품이지. 지주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성장성이 있어도. 현대차 실적, 어? 현대차 실적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애가 현대차 시가총액을 넘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찌됐든 거래가 터진 거는 이날 같은 경우에 7일이네. 8일인 줄 알았더니 7일날 21.82, 그러니까 22% 오르고 종가가 12%가 아니라 13%로 끝났네. 요게 스타트예요, 얘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2월 1일날 8% 변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3월달까지 올라간 게 50만 원이에요. 11만 원대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3조짜리가 두 달 만에 5배 올라온 거야. 3조짜리가 13조까지 거의 5배. 그런데 윤정도는 이 당시에 이 에코프로 여기서 변동이 나갈 때 우리가 지고 있어서 갖고 있어서 고점이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이게 고점이 되려면 이때 흐름처럼 이 거래대금 이상이 터지면서 막 그냥 음봉으로 떨어져 내려와야 돼요. 근데 기껏 해봐야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뭐 보여드렸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월 16일 날 상한가 가면서 거래대금이 1조가 터집니다.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짜리가 1조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가서 1조 5천억짜리가. 근데 개뿔이나 거품이든 뭐든 시가총액 13조까지 들어올려놓은 애를, 13조까지 들어올려놓은 애가 거래대금 기껏 해봐야 1조 2천억 터지고 저게 정점이다? 에이 그건 아니라는 거야 기술적으로. 이해되세요? 제 말이? 그냥 억지 부리는 거야 윤정두가? 아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게 정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밋밋하잖아. 아니, 저게 뭔데 왜 3월 23일 날을 그렇게 강조하니? 이게 또 땡겨서 보시면은 3월 23일 날이 변동률이요. 이때는 배터리가 없을 때예요. 그 저 박순혁이라는 애가 도망가서 왜? 10월 11월 달에 이제 그 4만 2천 원대인가 그 금량이 고점을 찍어요. 거기서부터 거의 반토막 났거든. 아, 이놈 새끼 도망가고 없어졌어 시장에서. 어? 몰빵해라 막 개소리하고 막 헛소. 어, 죄송합니다. 그 700억짜리를 그 몇 조를 만들어 놓고 그 앞잡이 해가지고 어? 세일즈하고 아주 못된 짓거리한 거 아니에요. 막말로 주가 조작이라고 볼 수도 있지. 괜히 소송 걸릴라. 결론은 그때 없었는데 갑자기 5월달에 기어 나온 거고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결론은 에코프로가 이날이 9% 강세입니다. 9% 플러스 9% 거의 50만원까지 올라와요. 거의 50만원 49만 5,500원이니까 50만원이라고 치고 3시 넘어서 갑자기 폭락이 나오는데 얼마까지 밀리냐면은 40만원 초반 40만 5,500원. 그러니까 그냥 대충 40만원을 치면 50만원 찍은 애가 20% 빠진 거예요. 13조짜리가 50만원 찍은 애가, 그러니까 오늘 4% 올랐던 애가 HLB가 13조였죠. 13조 원대를 넘었죠. 그 4%대 강세에서 마이너스 15까지 내려온 거야. 응? 똑같죠. 등락률로, 변동률로 따지면. 그래, 얘는 이제 보합으로 끝났고, 어? 9% 올라왔던 거 대비해서. HLB는 더 세게 돌려놨어. 더 세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래? 첫 번째, 거래대금이 정점이냐? 기술적인 분석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술적으로 정점이냐? 펀드멘탈적으로는. 펀드멘탈이 어디서 개뿔이나 50만원도 비싸지. 얘 지금, 농담이 아니라 30만원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거 없다 그랬잖아요. 30만원도 과분한 거지. 너무 큰 거품이란 말이야. 응? 2차전지가 다 날라가? 아니야. 얘네만 거품이 낀 거지. 결론은 이때의 정점이 아니다라는 기준은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은봉 떨어진 게 아니다. 도지의 기준이고 장족형이다. 장족형의 기준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시세 분출이 나올 수 있다. 아래로 꺾여도 굉장히 세게 꺾일 수 있고 위로 올라가도 굉장히 세게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의 추이 추세라면 얘네들을 꺾어 놓을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다. 흐름 자체가 없다. 어? 그잖아요. 얘가 어떻게 정점의 인식이 잡힐 수 없잖아. 근데 이날 똑같이 에코프로, BM, 금양 모든 종목이 다 이런 변동이 나왔어요. 2차 전지가 3시 넘어서. 왜 그랬을까요? ETF 상품에 다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은 20% 수준의 폭등에서 보합권까지 내려왔다가 거기서 돌린 거예요. 에코프로 BM은 3월 23일 날. 어? 3월 23일 날. 22%, 22.95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저게 에코프로 BM은 농담이 아니라, 응?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23%대까지 올라왔다가 보합권, 강보합인가까지 내려왔다가 그나마 돌린 거예요. 똑같이 해석을 해드렸어요. 3월, 응? 3월 달에, 3월 23일 날. 에코프로 BM의 이 거래대금 2조 2천억이면 적진 않습니다만, 어? 앞전에 형성돼 있던 2조 2천억, 그리고 요 기준에 2조 6천억이네요. 어? 2조 6천억. 요 다음, 잠시만. 저건 4월이구나. 4월이고, 요거. 무슨 말이냐면은 3월 20, 3일날 같은 경우 2조 2천억이면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아니 9,700만 주잖아. 지금 주식수 80만 주 또 늘었네. 원래 그랬나? 하여간에 얘가 1월 말에 10만 원이 안 됐어요. 1월 말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조가 안 됐다고. 10조가 안 됐던 애인데 3월 말까지 해서 얼마 올라와요? 26조까지 올라온 거야. 10조가 안 됐던 애가. 근데 26조를 찍을 때 거래대금이 26조짜리가 2조 2천억? 아까 얘기했잖아. 1조 5천억짜리가 1조 터뜨리고 상한가 갔는데 그것도 정점도 인식도 안 잡혀. 근데 26조짜리가 2조 거래대금 터진 게 이게 정점의 인식이 잡힌다?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추이 추세의 강화로 본다. 이날 금양이나 이수화학이나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죠. 윤정도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데이터도 있어. 왜냐하면 종목 검색기에서는 저런 종목이
20% 폭등이 나오는데 종목 검색해서 안 뜨겠어요? 뜹니다. 뜨고 나서 어떻게 돼요? 어? 위에 거는 종목 검색기 위에 거는 뭐예요? 저 위에 거는 어? 저 위에 거는 뭐예요? 정상적인 부위 930뭐 이런 기준이고 밑에 거는 이제 교육용도 아니야. 윤정두가 여러분들 몰래 따로 보는 거예요. 전체 변동성 종목이 어떻게 형성돼 있었는지. 그럼 등락률 찍어 보시면은 어? HLB 생명과학 어떻게 돼? 바로 탈퇴 신호 나온다니까. 바로 1분봉 보시면 바로 여기서 탈퇴 신호 나와. 기계적으로 나와요. 음? 저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 28% 올라갔을 때도 뭐 장중에 계셨던 안 계셨던 띵동 왜 매도 신호 떴어요 띵동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에?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얘를 잠깐만 탈퇴를 삭제를 해야 저게 나오나? 탈퇴를 삭제해 나오나? 지금 저쪽에서 탈퇴 신호 나오는데 아까 탈퇴 신호 나온 거 올라간 거 있나? 지금 녹화 뜨는 쪽에 그게 신호가 안 보여져가지고 아 저기서 보면 되겠다. 교육교재에서 어제 방송 온 거에서 지금 이쪽에는 탈퇴 신호를 제가 안 넣어놔서 아마 안 뜨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다 종목이 나오면 어느 자락에서든 띵동 매도 그게 HTS 버전에서 나와. 자람 테크놀로지는 이제 상한가 가면서 안 꺾였으니까 안 나오고 예를 들면 GST 같은 경우에 어제 15.47% 올라가고 띵동 매도 사인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월 23일 거, 7월 26일 거를 윤종도가 다 갖고 있어요. 그때 매도 신호 나온 거를. 이게 종목 검색기입니다. 라고. HTS 버전 이 갈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여기 탈퇴 신호 있네. 아, 여기 있네. HLB 생명과학. 어? 띵동 탈퇴 신호 나와 안 나와? 띵동 탈퇴 신호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 탈퇴 신호 나오면 탈퇴 신호 나오는 기준을 설정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어? 저 얼마에 나온 거예요? 탈퇴 신호 딱 떨어져 내려올 때. 어? 다시금 봅시다. 저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수익 잡아내시고 음? 탈퇴. 어? 자, 2분봉으로 볼까요? 탈퇴. 얼마에 나온 거야? 아, 농담이 아니라 저 보세요. 저 얼마에 나온 거야? 마우스 갖다 대시면 나오잖아, 가격이. 얼마 나온 거야? 시가가 19,900원이네. 2만 원에 탈퇴 신호 나왔네. 그러면 윤정두가 문자 보내기 전에 벌써 띵동, 어유 띵동 소리 났다. 야, 탈퇴, 매도해야지. 그 자동 매매 기능도 설정할 수 있어요. 손절을 잡아내야 된다. 변동이 너무 큰 종목이다. 자동 매도 기능을 잡아낼 수 있어. 띵동 떴는데 저가가 19,000원. 그럼 저기서 19,000원 털고 밑에 바닥이 얼마? 16,000원까지 밀리죠. 다시 사면 되는 거야. 띵동. 그러니 2차전지 저 기준에서 매도 신호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하고 대처할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3월 23일 날 매도 못했어요. 순식간에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리고 정점 인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매수인을 오히려 잡아드렸죠. 결론은요. 13거래일 만에 에코프로 BM도 급등이 나와주고 에코프로는 13거래일 만에 따블이 납니다. 에코프로는 13거래일 만에 3월 23일 이후에 4월 고점 찍을 때 있죠. 어? 4월 고점 찍을 때. 4월 고점을 찍을 때 3월 고점 대비 저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어? 에코프로 3월 23일 날 변동이나 나온 거야 저게? 저게 맞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4월 고점 80만원 찍기 전에 3월 23일 날 말씀드린 저 거래량 그 거래량을 넘기고 좀 넘겨지잖아요. 요 3월 23일 날 이 기준이 아까 보신 50만원에 40만원까지 내려온 그러니까 캔들 모양새만 놓고 보시고 캔들 크기만 놓고 보시고 그러면 안 돼요. 변동률을 다 꿰차고 있어야 되고 저때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딱 13거래일 만에 저점 40만원에서부터 80만원까지 82만원까지 딱 답을 나온 거예요. 13거래일 만에.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HLB나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아니고 정점의 거래 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RTO전 받고 HLB 이제 뭐 에코프로 받고 에코프로 BM까지 받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봐서요.
그들이 기술적으로 저 거래대금이 정점이냐? 아니었죠. 지금 HLB를 변명을 한다. 그게 아니야. 뭐 HLB 변명하거나 할 게 뭐 있어. 어? 차익 실현하면 되지. 어? 오늘 제 기억으로는 오전에 매수세 나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후에 9만 원의 매수세를 냈지? 그러면 차익 실현하면 되지. 그리고 그 전부터 지금 뭐 HLB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또 올해 1월 지속적으로 특히 최근 들어서 계속 매수세인 잡아들이는 종목 아니에요. 그 초대박 냈는데 내일 뭐 개파라 크게 나올 것도 아니고 차익 실현 못하냐고. 어? 지금 뭐 상승률이 아쉽게도 변동률이 0.81로 좀 눌려져서 좀 짜증스럽긴 하지만 어?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저점 대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돌려놨잖아요. 그러면 내일 돼서 전략 부분을 새롭게 설정하면 되지. 지금 기준에 엉엉엉 울고 짜고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객관적으로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똑같이. 어떻게? HLB의 기준에서도 이러한 변동률이 나오는 거, 어? 캔들의 크기만 놓고 보지 마시고 퍼센테이지로도 놓고 보시고 해야 되는데 뭐 요날 같은 경우에 23일 날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 관련된 내용에서의 흐름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뭐 꼬리 달고 내려오기도 했는데 일단 얘는 이제 사실상 그 12월 달부터 해서 누적적인 수급이 한 6%대 매수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유통 물량이 워낙 많아. 대주주 지금 10%뿐이 안 돼. 그래서 12월 달부터 해서 들어온 저 물량 6%대 물량을 의미를 뭐 어마어마하게 부여하기는 어렵죠. 어?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래도 일부 매수가 이제 들어와 있을 때 이때 뭐 이게 공매 대차 상황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요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망만 했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뭐 FDA 승인 신청했다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변동률이 나왔고 요날 같은 경우에 뭐 2월 23일이에요. 1월 23일. 1월 23일 같은 경우에 일단 뭐 수급 범위가 이날은 이제 강세를 띄고 수급 범위가 꼬여졌으니까 이제 꼬리가 달리고 내려온 거고. 그래서 저 때는 솔직히 별 그렇게 큰 관심이 없을 때예요, 사실은. 요날 기준에서는 고점 넘기고 이제 밀렸더라도 큰 관심이 없었을 때고 오히려 그 다음 29일 그 흐름에 그 이전부터 이제 검색기에 좀 튀어나왔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3일 기준에서는 그닥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 거래부터 해서 움직임이 나와주기 시작하는데 거래대금까지 놓고 볼게요. 수급은 뺄게요. 수급은 뭐 들어왔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거래대금만 놓고 봅니다. 수급 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그 1월 잠시만요. HLB 1봉 맞죠. 그렇게 해서 1월 23일 뭐 저쯤 저 비슷한 기준 요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부터 수급이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어요. 이 양봉이 나온 건 다 수급이 들어온 거야. 하루 쉬고 수급이 들어온 거고 요때부터 거래대금 터지고 특히 1조씩 터지고 저 19%의 흐름이 1조씩 터지고 움직임이에요. 저때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그 전날 기준으로 놓고 따졌을 때 7조 정도 했나요? 1억 3천만 주짜리니까 5만 5천원이면은 6조 5천원, 7조 조금 넘을 때 7조가 조금 넘는 종목이 하루에 19% 나온다는 거는 장난 아니죠. 근데 거래가 1조가 나왔으니까 19% 나오는 거야. 거래가 1조 없이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드물어요. 제한적이야. 에? 이날 같은 경우는 그 등락이 23%까지 나오지 않았냐. 순간적으로 첫 스타트니까 순간적으로 빵 치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매물이 나오니까 밀리면서 거래가 둔화된 거예요. 개장 초에는 거래가 무지하게 실렸겠지. 근데 밀리면서 거래가 둔화된 거고 얘는 고점을 계속 넘기면서 1조가 된 거고 얘는. 그 다음날도 갭 상승 이후에 11%까지 움직이면서 일단 거래가 수반된 거고 밀리면서 추가 거래가 터진 게 아니라 둔화된 거고 어찌됐건 우리의 기준은 1월 29일을 설정을 잡은 거예요. 23일보다. 29일 날 같은 경우에 이게 정점이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못 산 분들의 기준은 야, 저거 끝났지 뭐. 왜? 거래 터지고 꼬리 달렸잖아. 얘기했잖아 방금. 시가총액이 어찌됐건 7,
7만 원까지 올랐다는 거, 9조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9조를 넘긴 종목이, 9조를 넘긴 종목이 1조 5천억짜리가 거래대금 1조 터지면서 상한가도 가는데 9조 넘긴 종목이 1조 터지고 고점 대비해서 밀린 거는 안타깝지만 추세대로 놓고 봤을 때 저게 문제가 될 만큼의 조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점이 아니다. 여기서 지지부진 흘러내릴 수는 있어. 내일부터 해서도 뭐 내일 또 내일 모레 지지부진 흘러내릴 수는 있어요. 응? 근데 그게 정점이어서 곤두박질 치는 고가의 조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주봉으로도 보여드릴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 흐름 속에서 그 다음 범위 놓고 보시면 거래가 둔화돼 있고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그러다 다시 거래가 찔끔 터지고 올라갔는데 그러면 저 고점도 어떻게 된다? 거래가 너무 약하다. 신고가를 내긴 했는데 의미를 좀 부여하기가 애매하다. 85,144원이 추정 주가로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그 고점을 넘기려면 그래도 거래대금이 거래량 필요 없어요.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이 그래도 1조 이상 터져줘야 되지 않겠니? 그걸 한 방에 이렇게 날려준 거예요. 한 방에. 단기 과열 지정 내고 딱 들어가고 나서 10거래일 동안에 주춤 거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기다렸고 그래서 단기 과열 지정 내고 끝나고 나서 한 방에 한 방에 23.78% 올라올 때 그때 어떻게 돼? 거래가 1조 터졌죠. 이게 정점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저기서 거래가 더 터지고 슈팅 나오다가 꼬리 달고 내려와야 돼요. 저게 정점이 되려면. 오늘의 기준에서 정점이 되려면 눌림목은 나올 수 있다니까. 뭐 심한 경우는 뭐 8만 원까지는 안 내려오고 있어.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니 고점 대비 사상 최대치 신고가 고점 찍고 2만 5천 원 빠지면 얼마? 25% 조정 나올 수 있지. HPSP 규모도 다르고 업체도 다르지만은 얘도 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짜증스럽게 고점 대비 눌림폭 나오면 막 20, 30%씩 나오잖아. 주성 엔지니어링은 안 그래? 지금 15% 조정이죠. 이 좋은 장에. 이 좋은 흐름 속에서. 주성도 마찬가지. 응? 한미는 안 그랬어? 2월 8일 상한가 찍고 나서 한미는 안 그랬어? 얘 15%. 그리고 얘 12%. 한미반도체 2월 8일 상한가 찍고 나서 2월 8일 상한가 찍고 그 다음날 올라가고 나서 얘는 안 그랬냐고. 8만 4천 원에서 7만 700원까지. 얼마 빠진 거야? 만 3천 원? 만 3천 원이면 거의 뭐 17% 그렇게 되잖아요. 얘는 안 빠지겠냐고. 근데 그거는 정점이 아니라니까. 완전히 얘 끝났어의 정점이 아니라고. 우리가 2년 3년 계속 갖고 왔던 또 에코프로 기준에 2023년 하반기에 22년 하반기에 공격적으로 들어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해 그리고 나서 재차 7월 그 상반기 공략하고 7월 말에 아까 그 거래대금에서 어떻게 해요? 강력 매도 그건 끝났다고 보는 거거든. 결론은 주봉상의 캔들의 기준에 이게 만약에 캔들로서 문제가 되려면 갭상승이 크게 나오고 무너져 내리면 교수형으로 설정합니다. 갭상승이 크게 나온 상태에서 무너져 내리면 갭상승의 힘을 이어가지 못하고 가짜 갭상승, 오버슈팅을 준 이후에 이 몸통을 훼손시킬 정도로 매도의 의지가 강하다. 꼬리 달린 거는 개인들의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갭상승이 크게 나오고 밀려 내려올 때는. 거래 무지하게 터집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 비슷한 자락에서 움직였다가 강세를 띄다가 밀린 거. 이거는 그냥 망치형인 거야. 그냥 강세인 거야. 거래대금은요. 내일하고 모레 주가가 밀리잖아요. 거래대금이 안 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거래대금을 넘기기 힘들어. 2조 5천억을. 이제 거래일수 2거래일 남았죠. 오늘 지금 얼마예요? 1조 6천억이야. 이틀 동안 9천억이 터져야 된다? 그럼 하루에 얼마? 5천억씩 터져야 되는데 최소 500만 주씩? 어제 같은 경우 거래가 없어서 230만 주인데 그럼 요거 딱 넘긴다고 고점이야? 이거 딱 넘긴다고 고점이야? 아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눌림은 받을 수 있어도 급격한 조정은 아니다. 그러니까 변동률이 하루에 막 어마어마하게 깨고 내려갈 그런 위치의 흐름은 아니다. 그걸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HLB는요? 마찬가지. HLB 생명과학. 그럼 결론은 정점이 아니네. HLB 생명과학은 웃기지도 않네.
꼬리 살짝 달렸네. 저걸 누가 조종이라고 보겠어? 오늘 방송 보면은 다 악을 쓸걸? HLB 생명과학 대박 나셨죠? 이런 애들 많이 나올걸 방송에? 나쁜 놈들이지. 우린 저점에서 막 그냥 막 때려서 또 밑에서도 사갖고 대박 났는데 막 이런 애들이 있을 거라고. 이게 왜 더 갈 수 있는지, 이게 왜 정점이 아닌지 그 설명은 못하고 이게요 FDA 승인 나면 끝내주고요 찌라시였대요. 그게 아니라고. 거래의 조건상 기술적 분석상 정점의 위치에 놓여지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은 아 얘기 끝내줘요 좋아요 끝내줘 갈 거고요 뭐 이런 개념보다도 혹시라도 패닉 상태 빠진 분은 없죠. 왜냐면 다 돌렸는데 그래도 상당히 돌렸는데 특히 HLB 생명과학은 단 한 명도 손실이 없죠. 얘는 매수사인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안 게 17,000원, 17,500원, 18,000원 이 정도 기준에 위에서는 이제 뭐 아 여기서 상한가가 되려도 못 쫓아가죠. 15% 이상 못 따라갑니다. 이거였고. 그리고 HLB는 그 전부터 가지고 오던 기준에 전일 대비 3% 빠졌어. 오늘 문자가 안 나간 걸로 기억을 하고 오늘 나간 게 9만 원 나간 걸로. 급락 나오다 돌릴 때. 패닉이 아니라 땡큐지. 근데 왜 변동이 확장됐을 때 윤종두가 이것을 처음에 꺾이자마자 매도, 전략 매도 그랬단 말이야. 어디서? 매매 따라하기 망해서. 근데 저조차도 매도 문자를 넣었는데 현재가로 매도가 찍혀가지고 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수정하고 다시 하려고 그랬을 때 HLB 생명과학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200만 주가 유지되고 있었고 220만 주가. 그렇다면 과하다. 얘네의 흐름이 눈에 보인다. 결론은 조금 더 들여다보자. 변동이 아프긴 하겠지만. 근데 거기서도 뭐 잘라내고 뒤에서 다시 보다가 다시 붙었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이제 변동이 잦아들었을 때 그때 장중에 메타방 라이브 방송 차분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설명드린 만큼 또 결과물이 잘 나와줬고 HLB 생명과학 주봉으로 전혀 문제없고 마찬가지로 HLB 주봉 월봉 전혀 문제없고 천일 대비 3%로 끝났다. 이 힘에 쓰기면 내일 오히려 윗방향의 고점 돌파의 변동성의 확장도 기대할 수 있다. 아시겠죠? 최악의 경우가 그냥 눌림목 정도의 수준. 그럼 거기서 이제 뭐 변동성 매매 들어갔으니까 5% 비중 차익 실현을 할지 또 메타방의 경우는 뭐 100% 현금 기준이 원래는 기본적인 운영 전략의 틀이니까 아쉽더라도 현금 전략 해서 뭐 37%인데 내일 변동성은 뭐 위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니까 뭐 40%대 수익 다시 확정 짓고 나와서 반도체 쪽을 볼지 아니면 이쪽을 좀 더 차분하게 볼지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대로 종목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차분하게 나도 함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로 먼저 오시고 유튜브 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 KB금융부터 HLB생명과학 VVIP 포트폴리오 전략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다.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 눌러서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VIP방은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산이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VVIP방. 1억 미만은 VIP방에서 차분하게 교육받으시면서 대처하시고 VVIP방은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수익을 목적으로 하시면 무조건 똑같은 종목이어도 수익률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 전략이 달라지고 교육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 그리고 메타방의 기준은 VVIP방 회원님들 우선순위 그리고 나서 이제 VVIP방에서 참여하실 분들 다 참여되시고 자리가 남으면 VIP 그 다음에 일반 회원분들 왜냐하면 신뢰도가 무한 신뢰도가 없으면 같이 움직이질 못해요. 대처가 안 돼. 실전투자대회 7번 우승하고 방송만 26년을 하고 그런 윤정두를 무한 신뢰를 해야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100% 비중을 채워가겠어요. 종목 하나에. 그래서 아무나 받을 수가 없어. 잡음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수익 내드리고도 불편해. 1월 29일부터 해서 1월 29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수익률이 아이고 또 이거 넘어가가지고 지금 수익률이 37%란 말이에요. 37%.
얼마나 행복합니까? 45% 오늘 50%까지 올라왔다가 좀 빠져서 짜증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1월 29일 날 그때도 HLB를 매매를 했고 그 꼬리 달린 날이잖아요. 그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는데 조금 늦게 매도가 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날 그래도 4% 수익 내신 분이 계셨고 그러고 나서 1월 28일 날 21거래일에 아 11거래일이 아니군요. 21거래일에 19% 수익 범위 그리고 3월 8일 날 27거래일에 44%의 수익 전부 종목 보시면 매매 종목이 HLB,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 엔캠, HPSB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HLB 그렇게 해서 45.56%까지 돌파됐었는데 오늘 한 50%까지 채워졌다가 안타깝게 변동성 확장될 때 빠르게 대처를 못했어요. 그래도 37%의 수익을 29거래일, 30거래일 동안에 30거래일 동안에 37%의 수익이니까 내일 조금만 탄력 받으면 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메타방 지금 인원 계속 오늘도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참여하시려면 빠르게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10분까지만 받으려고 하는데 하여간 볼 거예요. 그리고 강연에 4월 초에 있으니까 강연에다 신청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고생들 하셨습니다.